안녕하세요, 송단풀입니다. 이 멈추는 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클럽이 알아서 휘둘러지고 알아서 가속이 되고 알아서 공이 맞게 되는데요,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골프에서도 약간 이렇게 멈추고 멈추면서 이 클럽을 넘겨주는 이런 부분을 골프에서도 릴리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릴리스 포인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강하게 하고 일관되게 가져가 줘야 공을 똑바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. 자, 이런 느낌이죠.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하는 와중에 멈추고 멈추고 멈추고. 그럼 제가 지금 클럽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 잘 멈추게 되면은 클럽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. 제가 클럽을 여기까지 이렇게 휘두른 게 아니라 멈추고 멈추고 여기서 놔주면은 클럽이 알아서 이렇게 휙 넘어가는 느낌이 있죠.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. 클럽을 이렇게 좀 넓게 잡고 멈추고 멈추고. 그럼 이렇게 멈출 때 클럽이 이렇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어요. 샤프트 텐션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런 떨림을 멈춘 동작을 이해를 하고 놔주면은 클럽이 알아서 휙 하고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. 멈추고 멈추고. 이 동작을 강하게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샤프트의 휘어짐을 만들고 샤프트가 휘어졌다가 반대편으로 휘어지고 이런 텐션을 만들어야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. 1차적으로는 팔꿈치 손목을 약간 이렇게 멈춰주면서 멈추는 느낌을 만들겠지만 이런 텐션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복근의 힘을 이용을 하고 발의 압을 느껴줘야 이 텐션을 강하게 만들 수 있겠죠. 멈추는 느낌을 몇 번 반복해서 느껴주고 그 튀어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공을 치셔야 돼요. 이 튀어나가는 힘이 임팩트에 작용을 하게끔 스윙을 해줘야 되고요.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만 잘 느끼면은 보여드린 것처럼 L2 L은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맞아 돌면서 피니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이 내용이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초보를 넘어서고 중수로 가고 고수로 가시려면은 꼭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.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런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지금까지 송단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